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옹성우의 생일이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영화 촬영을 시작해서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를 이렇게 쓴 게 머리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가렸어요.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축하를 이렇게나 많이 받게 된 날들이 4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엄청 과분할 정도의 큰 사랑을, 큰 축하를 받아본 적이 살면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 생일마다 그렇게 흘러가는 듯이 지나가려고 생각을 해도 또 위로 여러분들의 그런 축하가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매 해가 뜻깊고 덕분에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생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일하면 뭐가 또 중요하죠? 선물, 네, 선물 중요하지만 그 선물보다도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가, 잠깐만요. 이거 묻을까봐 겁나서, 잠깐만요. 좀 조심조심 할게요. 자, 케이크 등장합니다. 짜자잔. 이거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만들어주셨고, 또 오늘 제가 위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더 뜻깊은 통이 되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축 같은 느낌이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봐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예스. 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집에 가서 먹도록 하고, 또 감사한 것들, 축하 광고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또 정말 감동받았던 거는, 말씀을 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위로 여러분들이 생일이라고 해서 기부를 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엄청 놀랐어요. 되게 감동을 받았고, 왜냐면은 생일 선물 이외에도 선물을 따로 받지 않잖아요, 작년부터. 그 이유가 위로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모은 그런 돈을 뭔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유용하게 본인에게 사용하기를 바랬거든요. 또 그 후에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아도 또 그 마음을 이어서라고 해야 되나? 너무 놀랐고 감동을 받았어요. 위로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아서 제가 같이 2부에 동참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연예인을 지칭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위로 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많은 에너지가 모여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위로 여러분들 진짜 짱입니다. 생일에 인스타 게시물 안 올리면 안 되는 법이 있다는데. 약간 그거 같네. 생생정보통. 생일에 인스타 게시물 안 올리면 안 되는 법이 있다는데 지금 한번 찾아가 봤다. 그런 법이 있나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짜증나요. 제가 한국어밖에 할 줄 몰라서 부족한 저라 죄송합니다. 영어라도 할 줄 알았으면. Hello, my name is 홍성우. Introduce myself. My family member is 4. My mother, father, sister, and me. My favorite food is 족발. My favorit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제 댓글을 보시면 코를 만져주세요. 코를 왜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지만 오늘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모든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할게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위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